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갑시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강의하겠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세 권의 성경 말씀 중에 한 권이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그렇게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잠언,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고람대회의 영적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얻은 그 지식을, 그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보다도 재물, 명예, 육신적 쾌락 등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실패한 삶을 살다가 노년에 회개하고 거기에서 얻은 지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인데 전도자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이 전도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의 말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이 전도자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랍니다. 이 코헬렛이라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아놓고 자기가 체험한 인생 살면서 느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Preach, 설교자, 또 가르친다 그러죠. Teacher.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적인 서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이 교훈을 후대에게 전함으로써 다시는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요. 그래서 마치 전도서가 염세주의나 그런 허무주의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기가 아주 곤란할 정도의 부정적 견해가 가득하지요.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적인 말씀이 아니, 전도서가 헛된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봤다. 다 해봐도 그게 답이 없더라. 솔로몬의 이 체험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아무것도 없더라. 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헛된 삶에서 벗어나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삶의 중요한성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미어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 시간표로 말하면 스타트만 2025에 올인 집중해라.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교회와 지역과 이산들 하나 살리고 골육의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을 실제로 맛을 봐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원단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영육 간의 성자 효과라는 말을 했습니다. Winner effect, 성자 효과. 이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성자 효과 얼마나 그런 맛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Winner impact를 체험하고 사느냐? 성자 효과를 체험하는 길은요 실제적으로 언약적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도전하는 사람, 작은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사람 확 아, 되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 그럼 계속 실패 개념밖에 아무 자신감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내 거 아니야. 이 성경은 전부 기적으로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 재미도 없다. 아무 맛도 몰라. 아무 능력도 몰라. 그냥 다녀 안 다닐 수 없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 영계 모든 성도들 반드시 이번 한 해에 위인 이펙트 체험하시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잡으면 돼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적용을 안 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고 영적한 흐름을 타는 삶,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초월해야 할 해 아래의 삶입니다. 자, 다윗의 일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왕으로서 최고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최고였다. 다 누려봤어. 그런데 참 행복했다가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이 결론 내려버려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랍니다. 헤벨이란 말은 공허, 허무함,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 잡거나 잡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원래 헤벨이라는 말은 수증기, 입김, 안개 그런 뜻이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방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본문의 헛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짧다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짧아 그 행복이. 그 가지 그지 너무 짧아.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사실은 순간적이지요. 순간 뭐 사라져버려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 저는 어릴 때 부모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인생 짧다. 인생 짧다. 이거 뭐 그런 못 느꼈어.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짧은지 몰라. 얼마나 짧은지. 의지 아래 결혼한 것 같은데 50년이야.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결론을 내는 데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 해 아래. 이 해 아래 이 말은 전도서에 29번 나옵니다. 29번 해 아래 반복됩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할 뿐이에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이 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왜 마약이 돈을 많이 벌고 마약에 목숨 걸고 마약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느냐 말이에요. 허무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없이 하는 거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인해 가지고 모든 인간은 범죄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대로 있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길, 이거 알기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 가만 못 있어요. 멸망길로 가는 거 뻔한데, 헛된 일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 헛된 일 하고 있는 게 뻔한데,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학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란 것이 결국 허무한 것이고 무너진 바벨탑의 인생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장까지 계속해서 헛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헛된 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해 아래의 이 삶, 이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 해 아래 모든 것들 참된 해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의 서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해 아래의 삶을 초월하라 그 말이에요. 초월해라. 불신자들하고 사는 삶과 완전히 달라야 돼. 가치관이 달라야 돼.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향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이 가슴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그냥 솔로몬이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후회하는 그런 늑두리의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야 뭐 지가 왕이 되고 온갖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이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뭐 솔로몬처럼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죠. 속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두 가지 방향으로 늘 제시합니다. 두 가지 방향. 그 첫째가 뭐냐? 본받아야 될 모델적 삶. 본받아야 할 모델적 삶. 우리가 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이 메시지. 그리고 반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반면교사. 이 반면교사.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 정말로 말로 언급하기 힘든 창피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못한 길을 다시 걸어갈 이유가 없다. 영적 눈을 열고 제대로 봐라. 사실 지혜는요 남들이 다 살아보야 깨닫는 것을 뭐요? 보기 전에, 살아보기 전에 미리 아는 게 지혜예요. 망하기 전에, 망해 보고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미리 아는 것. 왜 고생스럽게 망합니까?
왜 어렵게 힘들게 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냐 말이야. 미리 지혜롭게. 아멘. 미리 지혜롭게. 그렇게 다 척해보. 저 오늘도 1박 2일로 유목사님과 같이 아산병원에서 종합진단 1년에 한 번 하는 거 받았어. 받고 오늘 1박 2일 하고 오늘 위인 대장내시경 싹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둘 다 그래. 그게 거기서 간호사들이 그래요. 거기 VIP들 하는 특별한 데인데 거기 이제 유목사님 다 대주니까 나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 간대 두 분이 1등 1, 2위래. 누가 1, 2위야 말 안 하겠어. 어때? 놀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여러분 병나가 빌빌하기 전에 오늘도 어느 목사 왔는데 막 복대를 해가 이래가 왔더라고. 이래가 배가 팍 나와. 이래가 이게 뭐냐 이게 뒤에서 수술했대. 수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메고 이래 왔더라고. 막 살은 쪄가 배가 이만큼 복대를 몇 개 더 튀어나오고 이래가 주여. 허리 디스크 수술하기 전에 디스크 치료하는 운동 얼마든지 있어.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끝이에요. 새 못을 여섯 개 박아버리면 끝이라고. 나도 내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많지. 잘못된 길 뻔히 알면서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부모가 이래이래 망했는데, 부모가 이래이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욕을 하면서 따라가요. 비방하면서 따라가요. 반복합니다. 용산 집안도 70 넘은 남자가 처음이고 우리 집안도 70 넘은 남자가 내가 처음이라. 단명해서 전부 다 단명. 반면교사로 삼고 새로운 각인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각인. 전도서는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망대가 씌워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육간의 삶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제로 추구해야 할 해 위의 삶입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해 위의 삶. 전도서는 외적으로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 역으로 말하면요 해 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 이 서론적인 삶에 속지 말고 해 위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눈을 열어라. 역설적으로 해 위에서는요 삶을 추구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데 유명한 강해 설교가 있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해 아래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 알 때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해 위의 것을 알아야 해 아래 것을 이해할 수 있대. 왜 헛되다 했는지,
왜 말짱 흔들이라 했는지 왜 밥을 탔는지 해 위의 것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를 볼 수 있어야만 이 땅의 삶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 위에서의 삶이 뭐냐?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그래서 영접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만나면 영접부터 시키라니까요. 허감이 물러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석가 통해서 절대 하나님 못 만나. 석가날 TV에서 아들이 머리 빡빡 갖고 중이 돼 갖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통곡하며 울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이 스님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데 그 아들이 보니 착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말씀입니다. 평생에 어머니 속썩인 적 없고 착하디 착한 아들이 스님이 되었다고. 주여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 몰라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머리 빡빡 갖고 사내가 도닥겠어. 수행이잖아. 말 그대로 수행. 무슨 수행입니까? 부처가 돼. 뭐가 인간이 부처가 됩니까? 수행해보라니까.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평생 남녀를 속였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있다고 거짓말했다. 내 저비 수미산을 지나가구나. 에베레스트 10배나 되는 죄를 지었구나. 평생 난 거짓말했다. 아, 내가 살아서 못한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죽을 때 열반송했어. 고성들은요 죽어 극락가요? 없대. 고성들은 그럽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도 그런데 그 예쁘고 착하게 생긴 그 여자들 머리 빡빡 갖고 그 젊은 애들 나이 20살 몇 살 안 되는 것 부처 온 날이니까 그런 영상을 방송에 보여주지요. 야, 정말 전부 전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스님 만나거든. 오늘 당신 죽으면 극락갈 자신 있어요? 물어보라니까. 절대 답 못해요. 없는데 뭐. 그래서 그 저기 저 세계를교회 저 김해 세계를 그 목사님 막 절간에 스님이 등록금 떼줘가지고 신학교 졸업했거든. 그러니 저를 너무 잘 알아. 절에서 하면서 지는 신학교 가고 스님은 덕통으로 절에 가고 그런 목사인데 막 절에 스님들 얼마나 전도되고 그 교회 돌아오는지 몰라. 저 시골인데 들어가면 틀어보세요.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 얼마나 절에 중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 쫙 정리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절에 중출 그 절간 출시돼서 그런가 잘했더라고. 꼼짝 못해 다 영접식인데 여러분 참된 진리 영원한 가치 이걸 모르니까 말이요. 어? 이걸 바로 알아야 이 땅의 삶을 해석을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사건 생기면 해석을 제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해 위의 삶이 뭐냐 그랬어.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해외의 삶이.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 스타트만 2025에 올인하는 삶이에요. 아멘. 사실 해외를 본 사람은요 해 아래서의 삶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무슨 좌고 우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약적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직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골도우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삼층층을 다녀온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해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온 것입니다. 해 위에 뭐가 있는지. 쉽게 설명하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천국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나니까 기도 중에 영이 떠서 갔다 왔는데 몸 안에 몸 밖에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 천국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 그거 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의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배설물이더라 그랬다. 배설물. 그 어마어마한 집안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학문, 그 어마어마한 스펙. 배설물이더라. 천국 가면 보고 오니까 배설물로 이겼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요? 영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죠. 바울 자신은요, 하루속히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보고 왔으니까 가고 싶은데 왜 못 갔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이 사도의 사명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삼으려야 나는 달려가노라. 걸어간다 안 했어요? 걸어간다 안 했다고? 전력 질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멋진 삶이잖아요.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망대가 세워진 삶을 사는 이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 깊은 밤에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분들이라고. 땅의 것을 찾는 분들은 지금 저 밖에 다 있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스케일, 아멘. 이 스케일을 좀 체험하는 위에 해위의 삶.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자존심 앞에 내가 누군지 자존심 그 정체성을 잊어버려. 그 망가져버려 그냥. 쓰레기같이 어디서 뭘 하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그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버려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해외에서 영적 영향이 피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묵상을 그렇게 하게 됐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되었어.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발견했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언약적 삶을 살아야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단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시간표, 강단에 선포된 말씀, 응답의 시간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응답 받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거예요? 어떻게 성인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꼭 말씀하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꼭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응답의 시간표가 강단에 예배 시간이란 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이고 회복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강단 말씀을 통해 잡은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못 잡으니까 맨날 변화가 없고 판단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런 응답도 못 받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강단 24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24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의 말한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깨닫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하는 게 뭐요? 스타트만 2025 3.1조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치유운동 권육전도운동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시겠어요? 영원한 거라고. 영계 모든 성도들 뭐가 해 아래 있고 뭐가 해 위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해 아래 거 다 양보하세요. 싸우지 말고. 아멘. 해 위에 거만 잡으면 돼요. 해 위에 거 잡으면 사람 그냥 우습게 봐. 미안합니다. 웃어요. 웃어.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아웅다웅합니까? 그것 때문에 뭐 자살을 시도합니까? 해 아래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해 아래 거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해 위의 것을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체험 못했으니까. 교회가 주는 이 모든 미션, 이 모든 직책, 이 모든 메시지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을 바에 교회 말 나옵니까? 말라고 시간 내 일생을 다리고 헌신합니까? 놀러나 다니고 불신자처럼 살지 마.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뭘 왔다 갔다 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주위에서 누가 봐도 역시 믿음이 참 좋구나. 역시 배울 게 많구나. 참으로 저분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응답하고 싶다. 아멘. 그럼 모델이 되지. 모델이.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를 안 봅니다.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교회 나온다고 시간 다 삐죠. 왔다 갔다 시간 때 애들 밤을 새 공부하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범하시게 가면서 막 사업하겠다고 절에 발부둥 치는데 맨날 교회 와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 능력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잡고 말씀 잡고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잡고 거의 다 놓쳐요. 다 잊어버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교회의 영적 흐름과 24하고 이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이런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잡고 내가 기어이 위의 것을,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해 아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에 투자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적 모든 것을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너지는 망대가 아니라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주님의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잡고 변화는 필수란 사실을 알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답받는 새로운 기도의 비전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망대를 가진 파수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통성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백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스타트만 이공유의 응답,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권사입니다. 1061명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의 기도 파워는 엄청나죠.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 삼신나라 고륙들이 살아나는 변화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륙별 원팀 원리스입니다. 이 삼신나라 오천종족 복음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배와 함께 교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치유입니다. 암환자 62명 중환자 28명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륙전도입니다. 5월은 간증의 달입니다. 그만큼 더욱 감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개인 구원은 감은 복음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의 역사 안의 흑암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대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지역과 237 고륙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며 선한 영향력 입히기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 위에 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권사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